뉴스타트에 보면 휴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뉴스타트가 8가지인데 소리가 좀 오케이. 8가지인데 맨 마지막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그렇죠? 믿음. 그 믿음 바로 전에 휴식이 있어요. 이 뉴스타트라는 것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음식부터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근데 이제 뉴스타트를 잘 해보면, 오랫동안 해보면, 아, 이게 뒤에부터가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는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휴식 이렇게 나오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호흡, 그렇죠, 거꾸로 가면 그렇게 되죠. 자, 휴식에 대해서, 휴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휴식이라는 것이 건강과 행복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난번에 유전자에 대해서 배우실 때 이 유전자가 손상이 되면 유전자가 복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새 아저씨 여러분 기억납니까? 네. 아구 이빨 아저씨, 수리공 아저씨, 그 다음에 바느질 아저씨. 유전자가 손상이 왔을 때 이 복구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유전자가 손상돼서 이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유전자가 손상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복구 불가능할 정도 되면, 일단 세포가 휴식합니다. 휴식하면서, 첫째, 복구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 세포가 자살해버립니다. 세포가 아주 조직적으로 죽어요. 착착착착. 그래서, 그 세포, 자살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그 세포가 딱 조직적으로 죽어가지고 우리 몸에 도움이 되도록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죽지 않은 복구 불능의 세포들이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복구는 안 되고 살아는 있어야 되고. 그런 세포가 이제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가 자살을 하도록 하는 유전자도 있어요. 그게 다 그 창조주께서 이 세포를 만들 때, 유전자를 만들 때 다 그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살 유전자의 며칠기, 여러분 그 노란색 물질 기억나죠?를 탁 보내서 그 붙어있던 거를 떼버리면 자살 유전자가 반짝 켜지면서 착착착착착 조직적으로 죽어요. 그럼 복구 불능일 때 그 암 세포의 특징이 뭐냐면 그 세포를 자살시키는 그 유전자도 꺼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켜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포의 복구를 위해서는 세포만 자꾸 복구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돼요. 복구되거나 복구 불가능일 경우에는 죽거나 그렇게 해버리면 암세포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포가 유전자에 손상이 왔을 때
세포가 복구되기 위해서는 어떤 유전자가 또 켜져야 돼요. 그게 무슨 유전자냐 하면,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면 기억이 날 겁니다. 17번 염색체를 보면, 이렇게 보면 P53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바로 이 17번 염색체에 바로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데, 이 유전자는 무슨 물질을 생산한다?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한다. 저 종양 억제 단백질이 무엇을 하기 때문에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억제하느냐 하고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이 유전자는 저 종양 억제 단백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하는 일은 세포를 쉬게 해요. 근데 이제 암세포는 보면 이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거나 망가져 있어요.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휴식을 못하면 변질되는 거예요. 종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휴식을 내가 지금이 휴식할 때다라는 것을 스스로 감지하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옆에서 보면 저 사람 분명히 지금 쉬어야 되는데 쉴 줄을 뭐예요? 몰라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참 몸에 무리가 많이 가요. 그래서 소위 몸살이 나기 전에 무슨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아 지금은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쉬면 잠깐만 쉬어주면 한 30분, 한 1시간 이 정도만 딱 쉬어주면 상황 끝이야.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 이거를 막 정신없이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들 꽤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암에 잘 걸리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냥 어떤 뭐 일을 시작했다 그러면 막 쉬운 말로 죽는 줄도 모르고 막 해요. 그래놓고 죽겠다. 그래놓고 이제 다른 사람들 일 안 한다 또 난리야. 내만 일한다 이러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휴식을 배워야 돼. 휴식.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박사님, 진통제를 어떻게 할까요? 제 대답은 이겁니다. 물론 진통제라는 약, 모든 약들이 우리 몸에 이로울 건 없어요. 혈압약도 우리 몸에 이로울 건 없어요. 혈압을 조절해 주니까 증세를 조절해 주니까 이제 이 큰 문제를 예방할 수는 있지만은. 그 혈압약을 먹는다고 해서 고혈압이라는 병이 치유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증거가 뭐예요? 혈압약 언제까지 먹으라고요? 죽을 때까지 먹어요. 죽을 때까지. 사람을 깜짝깜짝 놀래게. 차가 이렇게 총기가 있어서 좋아요. 예, 총기. 예. 이 총기가 있어야 돼요. 허지부지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예.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는 말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낫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약으로 인해서 혈압이 치유가 되면 왜 죽을 때까지 먹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약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 휴식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이 모든 손상받은 유전자들이 회복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밀어붙이면 안 돼. 자, 휴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휴식하는 동안에 휴식이 있어야 휴식 속에서 세포들이 회복하는 거예요, 유전자들. 그러니까, 자, 진통제라는 것이 우리 몸에 해롭지만, 그 진통제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이렇게 되면, 진통제의 해로운 점이 손해긴 손해지만은, 잠 못 자는 손해가 더 커요. 그러니까, 진통제를 사용하고, 잠을 뭐예요? 푹 주무시는 것이 유전자 회복에 더 유익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가 그 휴식을 통해서 잘 되면 세포가 빨리 회복하고 세포가 회복할수록 통증은 없어지고 그러면 빨리 진통제를 끊을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의 우리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 다음으로 중요한 게 알고 보면 그게 휴식이에요. 자, 우리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은 매 순간마다 손상을 받습니다. 사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모순인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우리 세포를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 세포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매 순간마다 손상을 받아요. 그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여기 이제 세포 핵 속에 염색체가 있고 그 염색체는 유전자 실뭉치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게 빨간색 이 땅콩 같은 게 있는데 저거를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저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은 뭐냐면 세포 밖에서 그 모세혈관 속에 여러분이 아침 식사를 하고 섭취된 당분이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피 속에 있습니다. 그 모세혈관에 있는 당분이 이 세포 속으로 흡수돼요. 세포 속으로 흡수될 때 여기에 세포막에 이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해요. 제가 당뇨병 설명할 때 해드릴 텐데 그래서 이 당분이 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서 저 미토콘드리아에서 연소가 돼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연소가 되어서 에너지가 생산된다는 말은 이게 자동차 원리하고 똑같아요. 휘발유가 기름이 엔진에 들어가서 타면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나 이 자연계 모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타면 뭐가 나와요? 여러 가지, 탄산가스도 나오고, 불순물도 나오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연소가 깨끗하게, 될 수도 있고,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연소하면서, 부산물이 나옵니다. 그 부산물을 활성산소라고 불러요. 활성산소.
활성산소.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일명 유해산소라고 합니다. 해롭다 이 말입니다. 유해산소.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고 숨을 쉬면서 산소를 미토콘드리아에 공급해 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이 연소가 되면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가 생산되고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바로 전기예요, 전기.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뭐가 흘러요?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굶으면 죽어요. 왜? 태울 당분이 하나도 없으면. 그래서 저혈당, 혈당 떨어지면 죽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전기를 자꾸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 전기가 흐르고 그 전기 흐르는 전기를 영적 에너지가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조절을 해요? 파동 조절을 해. 그래서 베타파. 악령이 들어오면 베타파. 그렇죠. 성령이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오면 뭐예요? 알파파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유전자들이 영적 에너지가 우리 몸을 흐르는 전기 에너지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전자는 궁극적으로 영의 영적 에너지에 의하여 조절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참 놀라운 발견이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의 전기를 매 순간마다 생산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유해산소라는 부산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 유해산소가 생기면은 세포 안에서 세포 안에서 이 세포막을 손상시키기도 하고 이 속에 들은 유전자를 손상시키기도 하고 이 미토콘드리아 자체를 손상시키기도 해가지고 세포를 약화시키고 에너지 생산을 떨어뜨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매일 매 순간마다 생기는 이 활성산소, 유해산소 때문에 유전자가 매 순간마다 손상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 몸에서는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이 낫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 남은자 씨처럼 암이 완전히 낫다. 그래도 아직도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있고, 뭐 때문에? 이 활성산소 때문에. 그런데 이제 면역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매일 몇 순간마다 암세포를 자꾸 죽이고 있으니까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활성산소에 대해서 이 유해산소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세포고 여기 세포핵이고 요거는 뭐예요, 요거? 염색체예요. 그렇죠? 요거는 미토콘드리아. 자, 당분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오고 그래서 타면 뭐가 생산돼요? 에너지가 생산되고 그 부산물로서 이 유해산소가 생산됩니다. 이 유해산소는 일로 계속 직진하면 결국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키고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노화되고 병드는 것의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유해산소가 매일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노화되고 그래요. 그래서 노화가 빨리 되는 사람, 빨리 늙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이 유해산소가 이게 생기면 자꾸 일로 오는 사람들이야. 어디로 가면 좋은데? 일로 가버리면 참 좋아요. 이쪽으로 좌회전하면은 이 유해산소가 뭐가 되냐면 물과 산소라는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물, 이 유해산소일 때는 해롭지만 물과 산소로 변해버리면 우리 건강에 오히려 유익한 물질이 되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면 여기에 노란색 물질이 있어. SOD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키워봅시다. 이 SOD라는 물질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생산되면 이 유해산소를 일로 끌어당겨요. 네. 그래서 일로 가지 않도록 해요. 그러면 노화가 안 돼.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여기 가서 유전자도 손상을 안 시켜. 그러면 세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쉴 수가 있어. 쉴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세포가 쉬면 복구가 될 수 있어. 예, 이런 거, 이런 그러니까 이 휴식의 원리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활성산소가 계속 와서 손상시키면 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원리냐 하면 여러분 내가 빚을 졌는데 좀 쉬어야 되겠는데 아이 빚쟁이들이 뭐예요? 계속 전화하면 안 갚으면 죽인다 그래서 코 뜨고 보자 이래서 하면 못 쉬는 거죠. 그렇죠? 그럼 못 쉬면 안 돼요. 그러면 빚쟁이도 나를 못 쉬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빚쟁이는 없는데 누가 못 쉬게 해요? 악령들이 나를 못 쉬게 하죠. 왜? 계속 핸드폰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디로 와요? 여기서 직접 와요. 네. 직접 와서 자꾸 잡생각이 들어. 그래서 내가 낫겠냐? 나는 안 날 것 같아. 그 남은 자식 같은 사람들 그 특별한 사람들이야. 나는 특별하지 않잖아. 뭐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들죠, 그렇죠?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맘 먹기에 뭐예요? 달린 거지. 예, 네,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뭐 이상구 박사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 이 낫고 뭐 저 같은 사람을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가만 보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뉴스타트 하기 싫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 저보고 100년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래. 그러면 뉴스타트를 잘할 것 같죠. 왜? 뉴스타트 하는 사람은 100년에 한 번씩 나올까 말까 한 사람들만 하고 우리같이 보통 사람들은 안 하는 거다 이거야. 자꾸 그렇게 피하기 위해서 괜히 과칭찬을 해요. 과대평가.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제 이 회복 얘기 같은 걸 들으면서 그러면 이 악령들이 잡신들이 여러분 마음 속에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저 사람들은 다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저 사람들 너하고 다르다고. 너는 해봐야 저렇게 안 돼. 그런 소리 많이 들어서 안 들었어요? 네, 그래. 안 해. 저도 알고 보면, 이거는 쪼다 중에 쪼다예요.
제 이제 옛날 얘기를 하면 여러분 뭐 틀림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자, 결국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뉴스타트를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 순간의 생각이에요. 가, 좋았어, 좋아,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자꾸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럼 그래서 이 세포의 회복은 즉 손상된 유전자의 회복은 어느 날 어느 때 되는 것이다? 휴식 속에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포를 휴식시키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바로 P53 유전자 종양 억제 단백질을 생산해가지고 세포를 휴식시켜서 휴식하는 동안, 세포를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휴식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외부적으로 내가 휴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면적인 휴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어떻게 휴식합니까, 여러분? 내면적으로. 자, 외부적으로만 휴식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좀 쉬자, 드러눕자. 드러누우면 이제 쉬는 거야. 그런데 들어 누워가지고 계속 뭐요? 전화 받고 테레비 보고 저거 죽일 전 저거 저저저 그런 내면의 휴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지금부터 휴식하자 할 때는 예. 테레비도 보지 말고 그저 좋은 음악을 들으시든지. 강의를 조용하게 들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딱 끄고, 예? 눈 감고, 자, 지금부터 내가 30분 혹은 1시간 내가 휴식하겠다. 예. 그래서 다 휴식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저도 강의를 하루에, 제가 바쁘잖아요. 그렇죠? 강의하고, 또, 이제, 그룹 상담해야죠. 또 이제 개인 상담해야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책 써야죠. 또 중간중간에 전화 상담 받아야죠. 이게 막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휴식을 잊어버리면 이거 병나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탁, 유전자의 손상이 와도, 그걸 회복할 수 있는 휴식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딱 해서, 지금은 좀 내가 피곤하구나. 휴식할 때가 왔구나. 그러면, 딱잘 채비를 해야 돼. 딱 하고, 안돼 있죠. 대한항공 안 돼. 비행기에서 주는 안 돼가 있어. 그거 딱 하고, 깜깜한 게 좋으니까. 그래서, 탁 누워가지고 눈 감고, 심호흡 시작. 그래서 이 호흡에 집중하면 됩니다. 숨 쉬는 것을. 그러면, 어느덧, 뭐요? 깜빡 잠들어 있어. 그래서 탁 깨면, 30분 지났고, 1시간 지났고. 그러면, 생생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일하는 것과 휴식하는 것에 이 리듬이 있어야 돼요. 리듬. 음악의 3요소. 뭐예요? 멜로디? 예? 예? 리듬? 또 뭐예요? 화음. 예. 화음은 다른 소리하고 내가, 내 혼자, 하지 않고 뭐예요? 이 화합이 되도록 소리를 내고, 그 다음에 멜로디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엉망이면 안 돼? 박자가 맞아야 돼. 그래야 그 음악으로 유전자가 켜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참, 이게 생명의 원칙입니다. 그게. 우리 삶 속에도 박자가 있어야 되고, 멜로디가 아름답게 흘러가야 되고, 또 뭐가 필요해요? 주위 사람들과 화합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우리를 휴식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결국 진정한 휴식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자, 계속 이 유해산소, 활성산소들이 와서 이렇게 때리면, 휴식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활성산소들이 이쪽으로 오지 못하고 이쪽 저해전하도록 땡기는 물질이 바로 이 SOD라는 물질입니다. 이 SOD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해산소를 파괴하는 물질입니다. 유해산소 파괴 물질.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저 유전자가 켜지면 네, 유해산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다 물과 산소로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유해산소가 나를 노화시키지 않죠. 아시겠죠? 그러면 내가 노화가 안 돼야 되겠다. 내가 뉴스타트를 하는데 빨리 내 유전자가 복구돼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장땡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들은 대로 제가 답변을 다 해드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하, 참. 들어도 몰라요. SOD를 많이 생산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SOD를 어떻게 하면 많이 생산시켜요? 모르겠어요. 참 강의한 거 헷거했어. SOD를 많이 생산시키려면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돼야 돼? 켜져야 돼. 유전자 켜지려면 어떻게 하는 거요? 저 그건 다 배워서 알잖아. 네, 생명, 진선미, 그렇죠. 결국은 유전자. 생명이 와서 유전자를 켜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게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뭘 담아야 돼?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을 담아야 돼. 아시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제, 그 비룡폭포 가면서 막 노래 부르시고, 막, 노래 하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뭐예요? 노래가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아름다우니까, 노래가 절로 나와. 그 노래 절로 나오는 그 작용이 어떻게 돼요? 와, 아름답다. 그 비룡폭포 쭉 올라가면 그 절벽이 나오잖아요. 그 파위 절벽에 소나무들이
뿌리를 받고 있어요. 바위에. 그 어떻게 뭘 먹고 사카소나무들은? 그걸 제가 예? 안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예. 아이고 박수. 예. 소나무들이 참 그래서 바위에 뿌리를 박고 사는 소나무들은 참 천천히 자라요. 예. 그 제가 연구를 해 보니까 이 씨앗에서 그 이제 비가 와서 이제 좀 습기가 있고 그러면 그 소나무 씨가 떨어져 가지고 조금만 자리를 잡을 수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 이제 뿌리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뿌리 끄트머리에서 그 유전자가 있대. 그 뿌리 끄트머리에 있는 그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에서 이 바위를 녹이는 물질을 생산한대. 그래서 여기 조금씩 파고, 그래서 바위를 녹이면 바위가 흙 아닙니까, 여러분? 그 바위 그 돌 속에 흙에 있는 영양소와 똑같은 영양소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해서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틈이 있으니까 비가 오면 그 뿌리 주위로 뭐가 들어갈 거예요? 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물이 들어가서 이제 겨울에 얼면 어떻게 되게? 그 뿌리 그 틈으로 들어간 물이 어떻게 돼요? 팽창을 하죠. 예. 그러면 그 팽창력이 대단하거든. 바위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돌이 떨어지고 그게 다 그 소나무들이 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바위도 뚫을 줄 안다고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제 이게 여러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고 하면요. 자, 어떤 사람은 암 덩어리가 12cm더라. 12cm더라. 근데 이제 암 덩어리가 크면, 크면, 이게, 문제야.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암 덩어리 속으로 이 T세포들을 침투해 들어가야 돼. 암을 파괴하려면. 그래서 침투해 들어가서 안에서도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안팎으로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암 낳는 사람은. 그러면 이 T세포가 어떻게 이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겠어요? 세포 혼자서는 못 들어가. 어떻게 들어간 줄 아세요? 뿌리가 바위를 뚫고 가듯이 여러분의 모세혈관이 들어가. 예. 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근데 이게 뚫고 들어가는 사람은 암이 나을 거고, 안 뚫고 들어가면 뭐예요? 소식 없어. 그럼 그게 무엇으로 결정이 돼요? 뜻입니다, 뜻. 내가 암에 유리한 쪽으로 살면, 뚫고 들어갈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뚫고 들어가서 뭐 해야 돼? 이 환자 자신이 뭐예요? 암을 키우면서 사는데. 그렇죠? 그러나 나는 뉴스타 돼서 지금부터 이 암 이거를 없애서 더 건강해지겠다는 뜻을 탁 마음을 먹고 뉴스타트를 탁 하고
하고 생명을 받고 기본 여건을 탁 켜주면, 아, 이 사람은 몸에 암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도 암을 암이 바위덩어리야. 바위덩어리를 암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절벽 바위에 소나무가 박혀서 살아가고 있으면, 그래, 내 몸 안에 있는 암이라는 바위덩어리 속에 속으로 지금 하나님이 모세혈관 뿌리를 내려서 암 덩어리 속으로 침투시켜 가지고 내 암 덩어리를 녹여서 없애고 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암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그런 마음을 안 품는 사람보다는 참 훨씬 유리한 사람이지만,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잖아. 그 하나님이라고. 나보다 더, 내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모든 것을 내 몸속에서 하실 수 있는 나의, 뭐요? 나의 종. 나를 섬기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인정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이제 인정을 할 수 있냐? 내가 오래 기다렸다. 그래. 내가 네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부터 일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래서, 이 의학적으로 우리가, 휴식을 하면 뉴 스타트라는 기본 여건을 내가 쫙 구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가 맨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쉼이 없는 거야. 예. 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자꾸 뭐라 그러냐면, 박사님 시킨 대로 다 했대. 그 뭐 했냐? 그럼 현미밥 먹고 채식하고 운동하고 물 다 열심히 마시고 막 다 했대. 다 했는데 맨 뒤에 두 개가 빠져서 보면 휴식과 뭐예요? 믿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생명은 내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요. 그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었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저만큼 안 믿어라. 그래 보세요. 저는 막 옛날에 연세대학교 댕길 때요. 연세대학교 그 예수 믿는 대학 아니요. 막 예수 믿는 학생들도 제가 얼마나 비꼬고 무시하고 쪼다라 그러고 막 그래놓고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없어야 되겠더라고. 왜? 하나님이 있다면 내 같은 놈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 막 더 하나님 없다고 막 그냥 드립다 막.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은 뭐하고? 오래 참고. 사랑은 다 그냥, 그래. 내가 그래도 기다린다. 내가 필요한 때가 있으면 마음을 열고 나를 불러봐라. 나는 지체하지 않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는 너를 무조건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 안에서라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휴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이 제가 7살 때 돌아가셔 버렸어요. 우리 아버님도 상당히 엄하신 편이에요. 편이었어. 근데 일찌감치 그 당시는 폐결핵 젊은 사람한테 폐결핵 걸려서 많이 죽었어. 그 우리 아버님도 그렇게 폐결핵으로 그냥 돌아가셨대. 근데 우리 어머니도 아주 엄격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종아리 많이 맞았어요. 제일 종아리를 많이 맞은 이유 중에 하나가 참 억울했어요. 억울했어. 종아리를 맞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동생 때문에. 저는 참 착한 아들이었는데 우리 동생은 뭐라 그래 개구쟁이야. 어디 뭐 동생만 가면 무슨 사고가 터지는 거야 어디든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싸우고 뭐 어떻고 그래가지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 어머니가 왜 저를 때렸냐면 네가 형이 돼서 동생을 잘 못 돌봤다 이거야. 그래서 억울하게 많이 맞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때는 괜히 뭐요 긴장이 되고 실수가 없었어. 근데 그래서 제가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예민하고 밤에 뭐 6살, 7살, 8살 때부터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예민해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몸이 건강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언제 건강해지냐면 여름 방학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왜 여름 방학 때 건강해질까요? 방학이니까 외갓집에 가는 거야. 외갓집에 가면 누가 있어? 우리 외할머니가 있어. 우리 외할머니는 상구를 무조건 사랑해.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외갓집에 가면 마음이 편하고, 예. 그 저는 예민해가지고 뭘 먹어가지고 배탈이 잘 났어요. 그래서 막 설사를 하고 맨날 배 아프고 막 그랬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배를 뭐요? 만져주면 이렇게 안고 배를 만져주면 금방 나는 거야. 예? 그래서 할머니 손은 약속.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안 믿을 때는요. 뭐 기분 나쁘니까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면 우리 외할머니 생각을 했어. 우리 외할머니 그때 참 좋았지. 우리 외할머니 그러면 스트레스가 뭐요? 풀린다고. 이제 그런 외할머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외할머니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외할머니가 나에게 해주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그 추억을 더듬어도 유전자가 회복돼야 안 돼요. 회복되는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외할머니 사랑보다 더 무조건적이고 더 큰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우리 외할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셔서 지금 무덤 속에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안 죽는다고 아시겠죠? 그러니 항상 여러분에게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파를 보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우리 뇌를 연구를 해보면 뇌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세로토닌.
세로토닌이란 물질을 생산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휴식도 하나님의 사랑, 생명이 와서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뉴스타트를 하시는 동안 그런 사랑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잘 좀 더 깊이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 필요한 때, 자, 눈을 감고, 아, 하나님 하고, 전 옛날에 할머니라고 부르면 뭐가 일어나요? 조건 반사가 일어나. 그렇죠. 그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배우시면, 하나님,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이런 노래를 부르면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 유전자 반응이. 아시겠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휴식이 오고, 그 휴식이 오는 동안에, 휴식이 오는 동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이 우리 달력을 보면 7일마다 하루씩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왜, 우리가 매일 쉬는 것도 참 힘든 세상이야. 솔직히. 그렇죠? 쉴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몸은 7일 만에 하루는 꼭 쉬어주는 것이, 그래야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달력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7일만의 휴식은 성경에 있습니다. 과연 성경책이야말로 생명책이죠. 그렇죠? 예. 네. 다른 책에는 이런 얘기 없어요. 그래서 그날을 휴식의 날이라고 불러. 그러면 그날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우리를 휴식시키고 싶어. 그러면 그 날에는 특별히 뭐를 더 많이 공급해야 되겠어? 생명. 그렇죠? 생명 에너지. 그래서 그 날에 공급하는 생명 에너지를 복이라고 그럽니다. 복.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아멘. 이상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몇째 날을, 일곱째 날을 복주사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에 생명이 더 충만한 날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생명을 받아서 SOD 유전자를 켜고 P53 유전자를 켜가지고 휴식하라 이거지. 그러면 복구 안 되는 세포는 죽고 복구될 수 있는 세포는 복구가 돼서 너희를 치유시켜 주겠다는 날이 일곱째 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일곱째 날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래서, 이 달력을 보면, 일곱째 날은 바로 오늘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일요일이라는 날은, 그거는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일월, 화, 수, 목, 금, 토라는 것은, 그거는 신들의 태양신, 이 최고야. 그래서 태양신의 날 일요일은 첫째 날이야. 그다음 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달신이야. 그래서 월, 그 다음에 불, 화,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꼭 일곱째 날을 어떻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안식교 선전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안식교인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이 교리상의 어떤 심각한 문제를 제가 발견해가지고 저는 더 이상 안식교단과는 관계가 뭐예요? 없는 사람이 돼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 저 뉴스타트 이상구 박사 뉴스타트 센터 간다면 그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야 그 이단이야 그래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안 온다는 사람도 많고 이제는 그런 걱정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저 책을 썼잖아요. 저게 이제 안식교회 교리에 왜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제가 분석해서 책을 내놓으니 안식교에서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저는 틀린 거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이 뉴스타트를 하고 사는 거예요. 왜 현대 의학은 이게 아니야 이거 치유가 안 되는 의학이야. 그거를 내가 왜 그 의학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쳐? 그렇죠. 아니거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면에서 상당히 별난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그래요. 이상구 박사님 왜 그러세요? 그 막 교인들이 얼마나 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해줘요. 그럼 막 선물도 많이 받고 좋습니다, 여러분. 식사 초대도 많이 받고 막 이제 또 끊어져 수국해. 근데 그냥 사랑받고 사시지 왜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냐고. 또 막 어떤 사람 막 그래. 이성 박사님 당신이 뭐 잘났다고 그랬었어 막 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이제 이 뉴스타 센터도 후원하고 경제적으로도 후원해 주시고 그런 분인데 어떤 사람 막 후원금 물러내라 그래요. 그래서 물러줬어. 세상에. 예. 그러나 옳은 것은 뭐예요? 옳은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없다. 그거를 발견하게 해준 사람이 저 남은 자식이 아시겠죠? 저분 안 이랬으면 그냥 지금 막 계속 안식교인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아니다 하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자, 그래서 그러나 이 일곱째 날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셔서 이 날에 쉬어라 그러거든요. 왜? 이 날에 쉬면 내가 네 SOD 유전자 잘 켜줘가지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면 네 세포가 쉴 수 있을 거고 네 세포가 쉬는 동안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휴식의 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휴식의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억하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계속 나가시더라도 일요일 날 나가시더라도 이 토요일은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니까 내가 기억하고 휴식하면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